이어서 빌립보 1장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혹시라도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참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동물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귀한 사람이고, 천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의 삶의 목적과는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계속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이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움직여 주십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도대체 바울의 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저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고 이 목적을 떠나서는 내가 살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걸 분명히 바울은 깨닫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 66권 전체가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정함을 택정하셨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미션 그거란 말이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복음을. Teaching them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겠어요. 너는 일평생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을 때에 그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목적이 내 삶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삶을 살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신발 하나만도 그래. 맞지 않는, 잘 맞지 않는 신발 한번 신고 걸어봐. 뒤꿈치 다 까지고. 얼마나 괴로워.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목적이 잘못된 거, 내하고 전혀 맞지 않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겠어. 그게 그리스도인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늘 두렵고 괴롭고 이게 뭐냐?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목적, 또 내 부모님이 정해준 목적, 이걸 향해 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내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복음 전해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럴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한 말씀이야. Whatever you do.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그 삶의 목적만은 변해서 안 된다. 내가 닥터가 되든, 내가 변호사가 되든, 내가 사업가가 되든,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오늘 좀 전에 찬양됐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말.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예요. 그는 일찌감치 깨달았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야. 오늘 우리 삶에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이냐 이 소리야.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내 삶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 삶이면 이거 성공적인 삶이에요. 내 삶이 복음에 오히려 해가 된다면 이거는 실패하는 삶이라고. 성공과 실패의 모든 기준은 복음에 있어요. 복음.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공의 적도란 말이에요. 많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느니라.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존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것이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 목적 하나를 위해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니 너희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처절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슴 아프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당하니 이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다. 나의 당한 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 삶 속에 바로 깨닫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나의 당한 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 내가 당하는 이 처절함, 이 내가 당한 일에 대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여기 본문에 오늘 나의 당한 일이라 뭐냐?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바울 자신도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한 일이. 바울의 꿈이 뭐였어?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을 깊이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바울의 간절한 꿈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처음에는 이제 소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로마였어요.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스바나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는 로마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가 고린도에서 잠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베베라는 여성도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먼저 보낸 편지에게 로마서. 내가 이제 곧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서반하러 갈 것이다. 그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달아서 교인들이 고통받을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거두었어. 마게도냐와 또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거두고 이걸 빨리 예루살렘 성도에게 전해주고 나는 바로 로마로 갈 것이다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만 거기서 잡혀버려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냐 가이사라 그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죄인으로 잡혀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는 너무나 로마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는 총독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이 유대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받을 거니까 글로 좀 보내달라. 그는 가이사 황제에게 탄원을 했어. 거기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죄수로 가게 되는 거야. 죄수로. 죄인으로 끌려가는데 가다가 엄청난 일을 당해요. 이 바울이 볼 때에 이 배가 계속 가게 되면 큰 광풍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하게 되겠다. 그래서 선장에게 또 백부장에게 아 지금 출항하면 되지 않을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선장이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항해를 해요.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왜 그런지 베닉스라는 항구에 빨리 가야지 겨울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되고 죽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거기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컨트롤해. 다 불안에 떨면서 그 풍랑 속에서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이제 다 죽었구나. 그 두려움에 떨 때에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한 명도 너희들 생명을 건드리지 않으신다.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는 영적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 그래서 모든 죄수와 관원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따랐는데 참 기적같이 멜레레라는 섬에 그들이 임시 착륙을 하게 돼요.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케어하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있어. 이들 이제 이 나무를 피워놓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요. 바울 손을 물었더니 그 독사에 물리면 적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란의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이 죄인은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독사를 툭 틀어가지고 죽여버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건 신이 아니냐. 이거 신 어떻게 인간이면 이럴 수 있냐. 그리고 그 섬에 산 3개월 머무는 동안 그 추장의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 병도 고쳐주고 어마어마한 영적 리더십을 그 포로들과 또 죄수 이 죄수들 또 관원들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영적 지도력을 보여줬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른 구원선을 타고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게 돼. 로마 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 자,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 로마에 가서도 저렇게 또 감옥에 갇혀 있어. 다들 안타까워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진보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없을 때에 아주 이렇게 나무들이 무성하고 길이 없을 때 이제 낯을 들고 가면서 이 풀들을 잘라내고 잔 나무들을 쳐내고 해서 길을 올라가는 거. 이 진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내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다 쳐내면서 나가는 그걸 의미해요. 바로 이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가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이 모든 장애물들, 이걸 내가 지금 다 제거하고 전진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 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가 감옥에서 저렇게 썩고 있구나. 또 바울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겠어. 아, 내가 빨리 나가서 막 광장에서 또 뭐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뭔가. 아, 처음에는 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바로 로마 시대에 있던, 그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 반란군들이 자꾸 이렇게 귀족들을 습격하고 이렇게 해서 성을 지어놓고 성 안에 모두가 다 이렇게 귀족들이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이 감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 안에 있는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귀족들 사이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살아남았던 백부장, 또 그 모든 간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도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다 말이야. 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귀족들이 한 명 두 명 몰래 와서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로마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300년 뒤에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에 전체 인구의 그리스도인이 7%밖에 되지 않는데, 7%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로 선정이 됐냐,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 복음은 어떻게 전거됐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원래 어느 나라든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뭐 잘난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어디에서 들어갔냐. 여러분이 알란가 모를란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어디서부터 들어갔냐면 여자들을 통해서 들어가요. 여자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거의 다 교인들이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 왜냐, 한국에 이 여자라는 것은 뭐 또 이런 이야기 했다고 내보고 뭐 그냥 뭐 또 고소할지 몰라.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요즘 말 잘못하면 그냥 고소를 해줬겠어.
우리 한국 역사가 그랬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오늘 이 여자들이 여성 상위 시대, 뭐 한때는 1980년대 때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러더니 지금 여성 상위 시대 정도가 아니야. 여성 황제 시대야. 여러분이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게 뭐냐? 다 이 기독교의 영향, 기독교. 왜 그러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어머니들은 이 밥을 같이 이렇게 먹질 못해서 집안에서 항상 보면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남은 물 말아서 한 그릇 먹고 남편하고 같이 뭐 밥상을 나눈다.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그리고 이 10월도 죽이는 거예요. 죽여. 얼마나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얼마나 그렇게 무시받고 살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갔더니 전부 다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복음이 나를 인간 취급해주고 나를 똑같이 형제자매로 대우해줘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밑바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알잖아.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지금 인도니 뭐니 여자를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 이 자매들 너희들 조선시대 때 태어나봐노. 어떻게 됐겠어? 이 시대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해야 돼. 형제들 좀 불쌍하긴 하지.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저께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뽀빠이 삼룡이 아나? 뽀빠이 상룡인가? 이 뽀빠이 아저씨 알아 몰라?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나 또 모른 줄 알았네. 아,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재밌으라고 하니까 하나 들어봐. 어떤 병원에 남자 다섯 명이 얻어 터져서 왔더라는 거야. 치료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나이별로 왔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40대 뭐,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다쳐서 왔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와이프가 어디 나가는데 어디 갔냐고 물었다가 얻어 터졌다는 거 아니야. 그 50대는 어쩌다 여기 와서 그랬더니 아, 와이프가 외출하길래 같이 가자고 딸은 나가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60대는 어쩌다가 이렇게 터졌냐 그랬더니 와이프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얻어 터졌다는 거야. 70대는 왜 터졌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전화하는데 어디서 전화 왔냐고 묻다가 터졌대. 80대. 아니 80대도 얻어 터졌냐고. 이 늙은데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갑자기 까먹은 너무 큰 사건이라 갑자기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내가 알려줬잖아.
80대, 90대는 생각이 나는데 80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침에 네? 문자 맞아 맞아. 맞아. 80대는 왜 이 단을 갖고 얻어 터지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침에 눈 떴다고 두들 패드래요. 안 죽고 눈 떴다고. 아니 90대도 때리냐고 왜 맞으냐고 그랬더니 90대가 그러더래. 자고 있는데 와서 막 죽살나게 두드려 패드래 하는 소리가 당신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왜 아직까지 여기서 자고 있냐고. 그래서 얻어터진다는 거 아니야. 너무 슬프지. 이 여자들이 이게 못됐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 소재거리가 되겠어. 아 내가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아 이거 터질 일 하면 안 되는데. 자 보통 이 복음은 이 소외되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래서 또 이 노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제 주로 향놈 양반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심해서 너희들은 잘 모르지. 요새는 뭐 사랑하면 결혼하고 난리치지만 우리 때만 해도 꼭 족보를 따져 족보 무슨 이시냐 무슨 이시 따져가지고 요거 샹놈 요 샹놈 이시네 샹놈 절대로 결혼 못해 절대 부모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너 족보를 따져 이게 샹놈이냐 양반이냐 이걸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거야 샹놈 양반 서양판 그런데 그래서 그 복음이 주로 한국에는 여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샹놈들을 통해서 이 밑바닥 천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갔냐 배우고 똑똑한 놈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았어 복음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장녀 세리 다 이 손가락질하는 버림받아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 근데 이 로마는 아주 예외적이에요 복음이 어디에서 들어갔냐면 귀족들로부터 복음이 들어가요 귀족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거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귀족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도미티노아스 황제 때는 황제의 어머니와 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후에 300년도 안 돼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돼요. 자,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나? 너무너무 안타까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귀족들을 통해서 불길처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 밑바닥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샹놈이 아 예수 믿으세요 영향력이 별로 없어 그러나 장관이 뭐 대통령이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엄청 파급 효과가 다른 거예요 로마는 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불길처럼 복음이 내려간 거예요 적어도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야 예수 믿으라 하면 다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고난의 선교적음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선교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주는 선교적 의미가 뭐냐? 그럼 사실 보면 이 평안 속에 선교적 역사보다는 고난 속에 일어나는 선교적 역사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단 말이야. 평안 속에는 선교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선교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단 말이야. 고난은 왜 고난이 중요하냐? 고난은 첫째로 복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요. 고난 속에서는 신앙이 굉장히 순수하고 복음이 순수해요. 평안할 때는 복음이 다 변질돼 버려요. 오늘 이게 문제야. 이게 오늘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복음이 변질됐는데 평안할 때는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부흥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따가 이게 복음이라 이 소리야. 부흥 축복 대성에 축복 부흥 대성했냐 뭐 신년 축복 대성에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 변질되버린 거야.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아직 그 순수한 복음만 남아.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초대교회 사람들 같았고 그 지하 무덤에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기 벽에 사방에 적힌 게 그거 마라난타야. 마라난타 마라난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고난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영원한 세계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세계가 곧 옵니다. 세상의 출세 성공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 복음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마라난타 하고 사는 교회 누가 있어?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나는 한국 교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들어보들 못했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으세요. 얼마나 복음이 변질된지 몰라요. 이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또 이런 지하교회 이런 데서 온 편지들을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분들이 보낸 편지에 서두 인사말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대.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예요. 누가 요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오직 복음 그 자체만 갖고 살아. 그래서 고난이 선교적
어미의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고난을 통해서 참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선교사의 길로 인도를 해요. 주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면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른 마을로 가라 그래요. 왜 초대교회의 복음이 불길처럼 번졌는가? 초대교회의 복음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다. 그들은 이방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은 거야. 아예 구원은 오직 우리 이스라엘 민족 선민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또 이 예루살렘 회의를 가져 예루살렘 회의 2차 선교 여행까지 끝나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가지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알아?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방인에게도 과연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주제였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재하고 그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는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지 알고 있었는데 할례도 모르는 이방 백성들도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놀라운 결정 이거는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큰 분수령이야. 뭐냐 이렇게 바뀐 거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냐. 만약에 초대교회에 살벌한 이 핍박이 없었으면 복음은 오늘 우리 다 지옥가. 여기 복음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은 유대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남은 자들이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 교회를 만들어 마을을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체. 그래서 그들끼리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떡을 떼고 그들끼리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만 가만 하나님 놔두셨다면 복음은 이방 땅에 전거되잖아. 우리도 이방인이야. 우리도 우리도 이방인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가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그들에게 주신 헤로당이 그냥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막 야고보를 칼로 베고 말이지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막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니까 그때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 사방 전부 다 도망가는데 제일 도망가기 쉬운 데가 어딘지 알아?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설명해줬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맨 꼭대기가 갈릴리야,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 유대. 그런데 이 갈릴리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질 않아. 말도 하지 않아. 이건 버림받은 개 같은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니까, 핍박이 오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를 도망가냐. 도망갈 데 없잖아. 유대 땅에서는 다 잡혀 죽으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기 시작. 사마리아.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거되더라 했어요. 그리고 개 취급하던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거하는. 그래서 이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지 않으면 선교가 되지 않아요. 고난은 언제나, 선교는 고난을 통해서 선교의 길이 열린다 이거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 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단 말이야. 감옥에 갇혔을 때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봤더니 이 나의 당한 일이 전부 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더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오느냐,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이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이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 저도 이 뉴질랜드에 와서 내가 선교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도 한 적이 없어. 나는 이 뉴질랜드가 어디에 붙은지도 올 때까지도 몰랐어. 원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세계 지리에 대해서 뭐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다만 뉴질랜드는 낙농 국가다. 요 정도 알았어. 난 솔직한 말. 뉴질랜드에서는 소 젖자는 나라구나. 요 정도밖에 몰랐어. 그래서 뉴질랜드 올 때도, 뉴질랜드는 아마 네덜란드 옆에 있을 것이다. 이상하게 네덜란드 옆에. 근데 이게 나는 나만의 생각인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야. 희한한 게, 내가 한국에 집회 다녀보면 세상에 이렇게 사회보는 목사님이나 뭐 장로들 나서, 에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오신 이현태 목사님께서 아 심지어 어느 교회 갔더니 주보에다 적어놔서 네덜란드에서 오신, 아직도 있어 인터넷에 들어가고.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봐. 비슷한가 봐.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난 정말
이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가 네덜란드가 뉴질랜드인가 보다. 정말 몰랐어. 그래 이게 무슨 아시아에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 정말 나의 당한 일이 이게 뭔지를 상상도 못했어. 여기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까지도 내가 어떤 이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저 매번 닥쳐오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오나, 어떻게 이런 처절한 상황이 나에게 오나, 여러분 상상도 못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뤄봐. 이 특히 가장이 나이 40이 돼서 집안채 있는 거 달랑 팔아가지고 이 외지에 와서 공부하면서 가진 거 다 떨어지고 이제는 마지막에 집세 낼 형편도 안 되고 그 참담함이라는 거는 그 암울함이라는 건 상상도 못해. 인생이 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상상도 못했어. 이해할 수도 없고 나의 당한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도대체 모르겠더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지 어떻게 상상을 했겠나. 상상도 못했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고 오묘해요. 오늘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니,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의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나의 당한 일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참 목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첫째는 내 인생의 참 목적,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당한 일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지. 그런 답이 나와. 그런 답이 나와.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간섭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늘 이 영어로 providenc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놀랍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 가면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거 하나 가슴에 새겨야 돼. 그리고 이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야 돼. 기쁨으로. 기쁨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